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모레로 1년이 됩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죠.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염에 취약한 병원시설,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병원 문화를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서 준비한 연속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우리의 병원 문화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쳐졌는지 점검해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선 병상을 차지하는데도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복도에서 진료받는 환자도 있습니다. 엄청 많아서 병상이 45개인 또 다른 응급실에선 74명의 환자가 진료받고 있습니다. 칸막이 없는 병상과 넘쳐나는 환자,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급속히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1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입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단체로 병문안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객 수나 시간이 제한되고 음식 만들어 나눠 먹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감염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그 제한된 시간에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들으면서도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이른바 병원 쇼핑도 여전해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23만 명이 거의 매일 병원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이틀 아프면 그 다음 날 다른 병원하고 뭐 일주일 사이에 이제 되게 빅5 병원까지 가는 게 메르스가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잊으면 신종 감염병의 위험 앞에서 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